안녕하세요. 썸주공방입니다, 여러분. 그 이제 진짜로 내가 유튜버가 됐나 싶은 게 그 대기업인데 여기는 이쪽 업계에서는 이 정도면 대기업이거든요. 파인드라이브. 그지? 아니야, 이게 파인드라이브에서인가? 근데 우리 저기 파인드라이브 본사 과장님이 잠깐 오셨는데 이거 선물을 보내주셨거든요. 이게 뭐냐? 썬팅 필름에 대한 샘플 책이 들어있고요. 내가 대기업에서 선물을 다 받아보네. 거기 하나 더 있던데. 오 카달로그. 오 그래 필름 샘플 책이구나 이거는. 이거를 뜯어봐요. 찢어봐야겠다. 아직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여기 썬팅 필름을 취급을 하는 게 아니고 선물을 주셨습니다. 예. 여기 썬팅 필름을 저희가 아직 취급하진 않는데 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몰라요. 내가 모르는데. 어이구 선물을 주신다길래 감사합니다 하고 일단 받았죠. 이 사람이 그 여러분 있잖아요 그 오고 가는 물질 속에 쌓여가는 정이랄까? 예 네, 그런 게 좀 있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오 야 필름지를 잘라놨어. 잘라갖고 이렇게 넣어놨어 한 장씩. 썬팅 필름지 샘플과 여기 스펙이 써있네요. 뭐야 이게 필름이? 파인 아쿠아 파인 프리즘 파인 95, 85, 75 뭐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가 봐.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. 이게 VLT면은 투과율인데요. 투과율 샘플 책이네요. 파인 아쿠아 뭐야? 야 이름이 아쿠아지? 야 파란색이야 파란색. 아쿠아라고. 어 그렇네. 어 파란 필름이야 이거. 파란 필름. 이게 겉에서 보면 파란색, 안에서 보면 검은색. 검정색. 안에서도 파란색이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. 운전 어떻게 할 거야? 자 일단은 노란 선물 책이 왔고요. 저거는 뭐 선물은 아니 샘플이지. 이게 선물인 것 같은 오. 여러분 파인드라이브에서 약을 파나 봐요. 약 판다고 하면 뭔가 좀 언약이 좀 그런데 영양제를 파나 봐요. 어우야 몇 개요? 총 6개고 얘 아까 하나 챙겼고 자 우와 야 자 야 받아 오메가3래 준세형 받아. 자 여러분 뭐 이 뭐야 근데 진짜 유통하는 건가? 로열 프리미엄 뭐 뭐야 오메가3 그 약 광고하면 유튜브에서 잘리는 거 아니에요? 건강기능식품이야. 약 아닌데 건강기능식품이야. 뭐 이런 것도 선물을 좀 주셨고 중요한 선물은 사실 그게 아니고 이건데요. 지금 박스는 그냥 이제 아무 박스에나 담았으니까 이게 그 바닥에 나요 바닥에. 그 썬팅지 박스가 아닌 것 같아. 바닥에 나요 바닥에. 공포 박스는 아닌 것 같고 실제로 뭐 파인뷰 썬팅지는 파인뷰라는 박스가 있겠지. 써있네 여기 친절하게 프리즘 샘플. 프리즘. 어 그럼 등급이 프리즘이다. 어 등급이 프리즘. 오야 롤 깍대기 롤을 깍대기에 말아준 거 아니야? 야 이거 한 대분이 아닌데? 에이 요 이거 한 세 대 하겄는데? 옆에 뒤에만 바른 이 몇 프로짜리냐 근데? 그 모르겠어요. 전면용 아, 따로 있네. 어 그거 여기다 하면 안 돼. 여기서 하면 안 돼 이제. 파인 아쿠아 파인 프리즘. 오 보증 기간 8년에 IRR이 열차단율이거든. 78%. 이게 TSER이 저거예요. 총 태양 에너지 차단율 60, 66, 68. 농도별로 조금씩 다른데. 그건 투과율이 차이가 나면 당연한 부분이죠. 자, 그러면 28%를 받았고 필름을 꺼내 보는 방법이 이런 방법 이런 거예요. 공간이 좁으니까 말면서 핀다. 많이 주셨는데? 오, 되게 많이 주셨네. 몇 대분이요? 오, 계속 나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? 차량 전면유가 1.5m인데 이게 뭐 와 씨. 여러분 이게 지금 내가 펴서 매달로 재지는 못하는데 저렇게 해도 한 3m 되는 거 같아. 썬팅집 사장님의 감이 있거든요. 이거 전면 2대 이상 나옵니다. 프리즘 10% 반사 필름이야? 반반사 필름이네. 어, 은은하게 반사네. 지금 여기가 겉면이거든요 여러분. 시공으로 난 겉면 여기가. 그러면 이따가 여러분 우리 한현 1호차에 시공을 한번 해보기로 할게요. 자 이게 썬팅지 스펙을 보는 기계인데요 보면 여기가 UV가 자외선, VL이 투과율, IR이 열입니다. 지금 UV는 빵프로 당연하죠. 차단이 안 되니까. UV는 차단율로 표기가 되고 나머지는 투과율이니까 마이너스로 표시가 됩니다. 자 그러면 프리즘 28%가 이거 그냥 하면 안 되고 이면지 붙어 있잖아요. 정밀 측정을 위해서 이면지를 빼야 한다. 아시겠죠? 내가 한마디 해야죠. 정밀 측정 한번 붙여서 해야지. 그치, 네, 회사원님한테 이거 알려줬다. 필름을 깠어. 세연아, 넌 메모지 들고 옆으로 와봐. 내가 딱 불러주는 스펙을 기록을 해. 자외선 99% 차단되고요. 투과율 11%. 열 차단은 84%가 됩니다. 자, 그럼 이걸 이제 스펙표랑 비교해보는 거지. 자, 자외선 차단율 99% 맞고요.
부가율 10%, 11% 오차 감안해서 맞고요. 야, 열차단 IR 82.6, 84 맞고요. 오히려 써있는 스펙보다 조금 더 잘 나오는데 열은 84%. 자, 그럼 이제 전면용 어디 갔어 나? 오, 여기 자산 99%, 부가율 30%, 열차단 79%. 얘 숫자 버리거든요. 자, 이게 28%인데. 자외선 99% 똑같고요. 투과율 28, 30. 투과율은 오차가 있습니다. 열을 유리에다 붙이냐 안 붙이냐가 차이가 많이 나요. 그러니까 30%라면 유리에 붙이면 조금 더 감소돼서 한 28% 투과율이 나올 거야. 그리고 설라문에 열 78, 79. 써 있는 것보다 조금 잘 나옵니다. 우리 파인뷰에서 선물을 주신 만큼 내가 한번 그럼 발라보도록 하자고. 근데 이거 근데 문제는 이게 근데 지금 우리한테 와서 해달라 그러면 어떡하지? 나 안 파는 분들. 느낌을 보는 거죠. 느낌 하나 보고 색깔이 얼마예요? 옆에만 후딱 붙여봅시다. 아, 한번 붙여봅시다. 자, 차를 준비해놨고요. 얘가 붙일 겁니다. 지 와이프 차거든. 후딱 붙여. 너 저 재수 씨차님 만큼 네가 붙여. 자, 필름도 다 떼놨습니다. 빠른 촬영을 위해서. 자, 일단 여러분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뭐 선물 개봉인데 영상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유리 한 장만 살짝 발라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체크기로 딱 찍고 끝내보도록 하죠.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전면도 있어서 너 저 재수 씨 차원을 밤새도록 선택만 해야 돼. 형이 해줄 거잖아. 내가 왜 해? 예? 형이 해줄 거잖아. 내가 이 손목에? 자, 여러분 이제 한 땀 한 땀 재단해가지고 한 장 빨리 붙여보도록 할게요. 자, 여러분 그 선물 받은 필름을 시공을 해봤습니다. 색깔이 굉장히 예뻐요. 색깔이 굉장히 예쁘고 내가 지금 페인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. 빨리! 열쇠 왜 빠져있대? 방전 날 수도 있으니까 열쇠를 빼놓은 건가? 자, 시공을 했잖아? 예, 대충 시공한 겁니다. 자기 차라고 또. 여러분 이게 제가 우리가 그 직업상 이게 내 차는 되게 만지기 싫어해요. 아까 그 스펙보다 유리의 발음은 조금 더 좋아질 겁니다. 보면은 오! 우와! 자, 안 망가졌냐? 투과율이 100이 아니라 이제 98이 됐어. 망가졌나 봐. 10%짜리 필름을 여기다 바르니까 9%. 예, 역시 유리도 약간의 투과율이기 때문에. 열차단율은 왕창 올라왔습니다. 물론 물이 마르면 다시 올라올 거야, 좀. 안에 물까지 들어있으니까 지금 열차단율은 굉장히 좋은 상태고. 자, 써있는 대로 스펙은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우리 파인뷰에서 선물을 또 주셔가지고. 제가 여러분들과 내가 지금 댓글 걱정돼서, 예, 이 필름은 저희가 아직 시공하고 있진 않습니다. 저희가 여기 대리점은 아니에요. 선물로 받아서 샘플로 좀 시공을 해본 거고, 저희가 이 파인뷰 프리즘 필름의 대리점은 아니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. 홈페이지, 좋은데? 홈페이지에 판대요. 뭘 팔아? 재단에서? 필름 판대요. 그러니까 재단에서? 몰라요. 왜냐하면 개인한테 팔 거면 재단에서 팔아야 되니까. 우리 같은 전문 시공점이면 우리가 잘라서 하지만. 네, 뭐지? 홈페이지에 그래. 판다는 정보만. 옆은 그렇다 치고 앞뒤를 개인이 할 수는 없을 겁니다. 자, 요렇게 해서 선물을 감사하게 잘 쓰겠고요. 그 항상 그렇습니다. 뭔가 선물을 받거나 뭐가 광고를 받거나 뭐가 필요한 물건이 국산차에 되는 물건이 선물을 받으면 제 차에 되는 게 없어요. 르노차도 되는 게 없더라고. 다 얘 거야 맨날. 야, 감사합니다. 일로와. 내가 왜 감사합니다라고 있어. 지가 받아. 감사합니다 해. 감사합니다. 어? 자, 여러분들의 내일 오늘도 조금 더 멋지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고서 감사합니다라고. 나쁘지 않네. 날로 먹으라고. 날로.